물결에 맞서기 위한 대규모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를 비롯한 동성혼 법제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는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과도한 노출, 선정적인 부스 설치 등 논란은 여전했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회복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모처럼 열린 힐링 문화축제에 시민들은 가족과 혹은 친구와 함께한 시민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CTS 뉴스입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 속에도 올해 또 서울 도심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 소식과 함께 반대 국민대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인혜 기자, 장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현수 기자, 퀴어 축제 현장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폭염의 날씨, 인파 속에 퀴어 축제가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을지로 일대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CTS 문화재단이 같은 날 서울광장에서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서울시가 퀴어 축제 서울광장 개최를 불허한 바 있는데요. 서울광장이 아닌 곳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 건 8년 만입니다. 네, 서울광장에서 을지로 일대로 장소를 옮겼군요. 장소는 조금 달랐지만 논란거리는 여전했다고요? 네, 서울광장에서 을지로 일대로 축제 장소가 달라지면서 부스도 L자 형태로 두 길에 늘어섰는데요. 부스 근처에는 외국인들도 여럿 볼 수 있었고요. 지난해처럼 성중립 화장실도 설치됐습니다. 행사장 안에는 상체 주요 부위만 가린 과도한 노출이나 수영복 차림, 여장 차림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부스도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 대사관 부스들을 비롯해 대학 동아리, 종교단체 부스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스들도 있었는데요. 성인용품을 표현한 스티커가 있거나 특정 성적 취향을 소개하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반대 서명운동을 위해 고등학생들이 마련한 부스도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부스는 물론 입장 시에 행사장의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확립해가는 다음 세대에게 자칫 무분별한 정보나 이미지가 주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한 축제 장소가 을지로 일대로 이동하면서 행인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부스 거리가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네, 이 행사장 안이나 밖에서 어린 학생들이 축제를 보고 가치관 혼란이 오거나 또 혼란이 올 수 있을 만큼 심각해 보입니다. 또 축제에서는 교계에서 논란을 낳고 있는 목회자가 참석해서 이슈였다고요? 네, 퀴어 축제 측은 오후 2시부터 무대 공연과 연대 발언 순서를 진행했는데요. 무대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올라 발언했습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해서 정직 2년의 교단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복직 후에도 추가 고발을 당해서 지난 6월 27일 비공개로 심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될 때까지 기쁘고 달갑게 교단의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퀴어 축제와 동성애를 둘러싼 교단의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됩니다. 장 기자, 이 퀴어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퍼레이드는 어땠나요? 네, 총 6대의 퍼레이드카를 앞세워 축제 참가자들이 행진에 나섰는데요. 퍼레이드 코스는 명동, 서울광장 인근, 종각역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역시나 서울 도심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게 퀴어 축제 퍼레이드의 논란이었는데요. 퍼레이드카에 오른 참가자들은 노출이 과한 복장을 입고 춤을 추거나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옆길을 지나는 버스 승객들이 퍼레이드 모습에 놀라기도 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는데요. 저희 카메라에는 담지 못했지만 시청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가족은 퍼레이드카 위에 한 참가자가 외설적인 춤을 추자 이내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덮개를 푹 눌러 덮기도 했습니다. 차별에 대항하는 행진이 시민들에게는 불쾌감을 또 아이들에게는 충격을 주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네. 네, 이번엔 퀴어 축제 반대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퀴어 축제 현장 반대쪽 서울시 의회 앞에서는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이기 시작한 국민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회가 시작되는 오후 1시쯤에는 이 35도가 웃도는 이 폭염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운집했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국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청년들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네. 대체로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선정적인 행사가 어떻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릴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동성애의 실체를 시민들이 바로 알고 또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국민대회와 함께 동성애의 실체를 바로 알리고 이 건강한 가정, 성윤리에 대해 알리는 교육, 문화단체들의 부스 30여 개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올해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만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과과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학생인권조례 등의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는 통합국민대회로 개최됐습니다. 네. 일부 특별기도회를 시작으로 개회식, 국민대회, 퍼레이드, 문화공연까지 장장 7시간여 동안 진행됐는데요. 네. 대회장인 오정호 목사는 설교에서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과정, 학생인권조례 등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상전쟁, 중독전쟁, 성혁명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방파제로 올려드립시다. 전 국민이 이 악법을 정체를 인식함으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차별금지법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 어떤 의원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발의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교과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성윤리와 바른 사상이 가르쳐 주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김 기자, 이번 퀴어 축제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내놓은 메시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는 주님 품에 돌아와 치유를 받고 복된 삶을 살길 당부했고요. 동성애자들을 품고 그들을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할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심각한 음란성과 선정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퀴어 축제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움직임 등의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는 그들을 결코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축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전 세계 유일한 희망은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방패제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제 뜨거운 함성소리를 낼 때 여러분의 이 소리로 대한민국 교회가 살 것이고 전 세계에 동성애가 무너졌던 그 나라들이 오늘 거룩한 방패제 열기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3부 국민대회에선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습니까? 네, 국민대회에서는 교계, 교육, 법률,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동성애의 문제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대회가 끝난 후엔 이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문 광장을 출발해 충정로, 서대문역을 지나 다시 돌아오는 퍼레이드를 하며 진정한 인권의 가치를 표현한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동성애로부터 회복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홀리 페스티벌도 같은 날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8회째인데요. 예배를 시작으로 탈동성애자들의 인권 수호 중요성을 담은 공연을 비롯해 복음도서, 전도, 음료봉사 등 부스 행사, 또 퍼레이드, 국내 탈동성애 증언 등이 진행됐습니다. 하루 전날인 6월 30일에는 제14회 국제 탈동성애 인권 서울 포럼이 있었는데요. 교회와 동성애를 주제로 시티 미션 처치에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반대 운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X게이 무브먼트, 우리 홀리 페스티벌 탈동성애 운동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성애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네, 올해도 어김없이 동성애자들의 행사에서 음란, 선정적 행위가 벌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민희 기자, 장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회복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탁 트인 광장에서 모처럼 열린 힐링 문화축제에 시민들은 가족과 혹은 친구와 함께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7월의 첫 주말, 서울광장에 건전한 힐링 문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2023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 어웨이크닝. 성경 말씀을 적은 캘리그라피, 청년 중독 문제를 다룬 부스, 다음 세대 사역을 소개하는 부스까지 행사장에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또 청년 사이에서 각광받는 유명 유튜버와 사역자들이 취업과 문화, 희망 등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건전한 문화 이벤트에 자녀와 친구와 함께 가던 길을 멈추고 행사에 참여합니다. 우연히 들어오게 됐는데 다양한 체험이랑 사람들도 많고 오늘 행사 내용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청소년 청년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힘쓰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어웨이크닝. 크리스천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우선은 이 서울시청 이 광장에서 우선은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선교의 또 일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아이가 생겨서 또 이런 집회나 이런 것들에 좀 활발하게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집회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인 서울광장에서 마음껏 찬양한 이번 행사. 행사 열기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CCM 찬양팀의 집회를 비롯해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오륜교회 주성하 목사, 더크로스처치 박종호 목사 등 기독교계 리더십들이 말씀을 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이 한국교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태 신학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한신대학교 생태문명원 한윤정 대표는 한국교회 탄소중립을 위한 제언으로 인간과 자연의 유기체적 관계를 주장하는 철학자 화이트에 대해 과정신학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세길 기독사회문화원 홍인식 박사가 생태해방신학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아 피해 소송을 준비하는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좌담회에는 윤미향,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창주 총무, 유족 권재희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간토학살 법적 투쟁의 의의 등을 다룬 기조 발표를 진행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을 묻는 시민소송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두날개 선교회와 두날개 교수회가 팬데믹의 벽을 넘어 비상하는 목회를 주제로 제4회 신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무총장인 백석대 임헌만 교수의 사회를 열린 이날 포럼은 고신대 신경규 교수가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선교란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고 교수는 한국교회는 자신에 대해 엄격하게 이웃을 위한 생각을 넓혀야 할 때라며 진리에 대한 엄격함을 유지하고 외적 부분에 대한 융통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날개 선교회 대표인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는 두날개 선교회의 연합선교와 목회적 대안에 대해 강의하며 두날개 선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날개 교수회는 바른 개혁주의 신학에 근간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그리고 기독교 문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창립한 단체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해외 선교사 자녀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도, 캄보디아, 몽골 등 해외 10개 나라 15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했으며 미래가 찬란한 너에게를 주제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자아를 찾고 역사의식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파송예배 설교를 전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깊이 체험하며 더 성숙한 복된 자녀들이 되길 축복했습니다. 2012년부터 선교사 자녀들을 지원해온 감리회 여선교회는 5차례에 걸쳐 선교사 자녀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그동안 프로그램을 거쳐간 선교사 자녀들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돕슨댄 잭슨 판결을 내린 이후 1년 동안 태아 약 1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는 돕슨 판결을 통해 많은 주가 생명 문화를 확립하는 데 성과를 거뒀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낙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미션이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질적인 목회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제9회 성경대로 목회하기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하이미션 윤인규 대표는 인위적 프로그램이나 이론 형태가 아닌 철저히 성경적이며 실제적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드비전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이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생계와 의료, 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등 국내 주요 통일 선교협의체가 오는 26일 국제평화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콘퍼런스에서는 평화통일연대 박종화 이사장이 설교하고 아신대학교 정종기 교수가 한민족교회 통일선교 청사진에 대한 하나의 시도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목회 현장 뒤에서 성도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사역자 3호. 정작 스스로의 마음은 터놓지 못한 채 상처받을 때가 많은데요. 목회자 3호들이 마음껏 울고 웃으며 위로와 새 힘을 받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30회를 맞이한 전국 목회자 3호 세미나 현장을 구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웃음. 뜨거운 눈물의 기도. 열정 넘치는 찬양과 율동이 함께했던 전국 목회자 3호 세미나가 남양주 예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목회 현장에서 상처받은 목회자 3호들을 위로하고 사역 가운데 지친 영혼과 육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모님의 역할, 엄마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엄마가 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호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 가정을 살린다. 그리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 목표로 3호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죠.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3호 세미나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호다움 선교회 하기선 3호 등 8명의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섰으며 참석자들은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서로의 사역을 나누며 사모로서의 사명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모님들하고 같은 마음이니까 너무 저기 공감대가 되고 저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서 더 행복한 마음으로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숙식과 등록비를 무료로 진행했으며 50개 교회 사모에게 50만 원씩 격려금을 지원해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위로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 속에 가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모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줄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힘을 내서 한번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회 사역을 보필해온 사모들은 모처럼 마음껏 울고 웃으며 마음의 위로와 새 힘을 얻었습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이자 삶의 태도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현장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과도 연계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일의 기독학교는 성품 교육에 힘쓰고 계신데요. 성품 훈련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세일의 기독학교는 양평군 옥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설립되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갖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학생들로 길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기 중에는 교사들이 먼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세일의 캠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캠프의 가장 꽃은 성품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일의 학교 학생뿐 아니라 외부의 많은 학생들이 와서 성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캠프입니다. 본교의 교육 과정을 보면 하자, 알자, 되자의 과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본 교육 과정 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우선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인문학 산책이라든가 Y라든가 성품 시간 또 미디어로 세상 보기, 세계사, 악기 수업 그리고 책숲 여행, 문화예술 교육 등을 통해서 성품 교육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교육 과정과 연계된 성품 교육을 통해 학생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세일의 기독학교는 주제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세일의 기독학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학생들이 올 때는 굉장히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린 친구들이 회복의 과정을 갖게 되고 기쁨의 시간들로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래서 꿈이 없던 학생들이 꿈을 찾게 되고 공부를 싫어했던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의 학교는 중2병이라는 그런 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부여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깨닫게 되고 그 부분에 열심으로 매진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도 했고요. 대학을 갈 때에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어떠한 과목을 전공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도 잘 섬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사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송파에서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전한 지가 한 10년 차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양평이라는 곳에 왔을 때 이 지역사회를 먼저 한번 둘러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셨고요. 지역사회, 문화적인 모든 혜택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레이스 콘서트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효잔치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어르신들이 동참하셔서 굉장히 기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 흘러간 옛날 가요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쉽게 접근해서 처음 시작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마지막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찬양하며 그분들과 함께 동참하며 나누는 그런 콘서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까지 잘 섬기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갖춘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기독교 교육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과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훈련화시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성품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영훈 대표회장이 설교자로 나서 하나님만 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서약가 7위권 부여를 통해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담임 목사에 황윤성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코로나 이제 이후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초대교회에 임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요. 온 성도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면서. 새롭게 취임한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황윤성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장과 관악 대교구장, 홍콩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인천 고장교회가 창립 119주년을 맞아 LA 가스 이미지 초청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앞서 말씀을 전한 인천 고장교회 오영복 목사는 신앙의 본질은 사랑과 섬김이라며 본질을 향해 큰 발을 내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미국 한인교포 2-3세로 구성된 100여 명의 청소년 찬양팀 가스 이미지가 무대에 올라 워십 댄스와 찬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119주년을 맞은 인천 고장교회는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무료 급식 등을 이어오며 섬김을 통한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라는 것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돼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하는 서비스를 개방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구인 인원은 137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었고 실제 채용 인원도 약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고용과 채용 인원 모두 가장 많았고 직종별로는 경영과 행정, 사무직이 구인과 채용 인원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재정 증권을 발행합니다. 기재부는 매주 1조 5천억 원씩 4차례에 걸쳐 총 6조 원의 재정 증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증권 발행은 통화 안정 증권 입찰 기관과 국고금 운용 기관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부정청탁 신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탁 신고는 약 370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약 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약 26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 5천억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증가로 종합소득세가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소득세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댐 파괴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 카우카 댐 파괴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1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조속한 안정과 피해 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역사편찬원이 국채보상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서울의 국채보상운동을 발간했습니다. 책에는 서울 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과 서울 지역 국채보상운동 단체 모금 활동 등 6편의 연구 논문이 담겼습니다.
역사편찬원은 국채보상운동은 국권상실의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려 했던 뜻깊은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의 역사를 의미 있게 조명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남산과 삼각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서울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최대 20m에서 40m로, 삼각산 주변도 최대 45m 높이 제한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경관이 잘 보존되면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한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일과 8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